정도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민 박사님께 부탁을 해서 시작된 게 1969년도에 무도연구소가 됐습니다. UC 버클리 마셜스 프로그램. 여기 캠퍼스의 이 체육과에서 태권도라는 걸 모르고 이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. 그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태권도가 내가 온 다음에 해마다 더 커져가지고 말이죠. 유도 클래스가 6개고 태권도 클래스가 둘이었었고 뭐 딴 클래스들 뭐 저거 했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태권도 클래스가 12개 뭐 유도 클래스 3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. 초창기에 어떤 학생들은 1학년에 들어와서 한번 등록해 보려고 그때서부터 노력했는데 4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을 할 기회가 없다고 좀 제발 나 좀 받아달라고 말이죠. 그러고 와서 사정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.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. 근데 우리 버클리 대회가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은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걸 정도로 가자. 태권도 그러면은 태권도 룰을 써야 될 거 아니냐. 공인 생션을 제일 먼저 받고 그래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 공조직의 이 일환으로서의 태권도 보급을 하자는 게 목적이었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. 네. 네. 나는 태권도가 커진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서양 문화권은 벨트 이하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젠틀맨십에서 나온데 그게 사회가 발전되면서 전신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해도 자기 방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그런 변화 현상에서 태권도가 발을 쓴다 하는 거는 발의 힘이라는 게 손의 힘의 2배가 되고 또 발이 길고 손보다 그러면은 발을 손같이 쓰는 사람한테 손만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이런 저거가 초창기에 발기술에 대한 동경심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의 사범님들이 발기술들을 다 잘 썼고 자연히 이 태권도가 미국의 이 사회 또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이 무도하고 맞아 들어갔다고 봐야죠. 내가 보는 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력의 발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나가서 고생한 일선 사범들이 별 고생들을 다해서 태권도를 개척했다는 게 그게 저거고 또 세 번째 저거는 리더십 정립이 한국에서 일찍 잘 돼가지고 그런 저거에서 이게 192개국인가 1개국이라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태권도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게 문대성 교수가 IOC 위원에 뽑히는 걸 보고 난 그게 느꼈어요. 왜냐하면 문대성 교수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북경 올림픽에서 캠페인을 해가지고 앞으로
올림픽 무브먼트의 리더가 될 친구들이 문대성이한테 표를 제일 많이 찍었다고요. 그래, 1등으로 문대성이 뽑아. 그게 뭐죠? 문대성 개인의 저거가 아니고 태권도의 위상이라고 난 본다고요. 네. 그런 적으로 태권도가 커졌어요, 이제는.